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비가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햇빛이 이렇게 쨍쨍합니다. 아이들이 태풍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래도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에 지금 물 털어주러 올라왔고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자연상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거는 없고 워낙 물이 고팠던 아이들이라 이렇게 물을 먹고 아주 빵빵해진 것 같습니다. 완전 빵빵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 상태로 잘 이렇게 적응을 해줬으면은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 이렇게 변고 없이 아이들이 다 잘 지나갈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일기예보상에는 비가 조금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조금 관리는 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비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지난번에 제가 프리마돈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리마돈나가 아니고 불새였어요. 저거를 제가 치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초록초록하긴 하지만 건강하게 아주 괜찮습니다. 루비 넥크리스 엄청나게 번창, 이번에 비를 맞고 아주 그냥 번창을 했습니다. 그 옆에 청옥도 같이 번창을 했고요. 하트 딜라이트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요 아이인데 괜찮습니다. 약간 이제 색상이 밑에 입은 약간 노란기가 있지만 그건 하엽지는 느낌이고 괜찮고요. 군옥도 괜찮습니다. 요거 할로윈초라 괜찮습니다. 옆에 앙무, 핑크 앙무인데 핑크 입장은 다 사라져버리고 초록 입장만 남았지만 아주 싱싱합니다. 그 위에로 이렇게 보시면은 네티지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이름은 잘 안 보이고요. 이거는 수잔아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 보시면 파키피덤. 얘가 잠을 안 자고 쌩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디칸스인데 한번 이발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구찌. 구찌라는 아이고요. 요거 야곱새니 금. 많이 번창을 했고. 그 뒤에 아이가 오팔리나. 블랙 아이즈. 이렇게 잘 있고요. 리톱스도 이제 조금 자리 잡았나 봅니다. 조금 볼록해지고 또 분지도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아이가 분지를 할 것 같아서 새로 또 바로 분갈이를 해줬는데 화분은 잘 갈아준 것 같고요. 여기 방울복랑금, 원종복랑금 이런 아이들 잘 있습니다. 금종자 아이들, 요 뒤쪽에는 뭐 살구미임금 뭐 여러 아이들이 금종자가 있는데 다 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있고요. 저쪽 입구지판 아이들도 하나도 물음 없이 잘 있네요. 괜찮습니다 모두들. 걱정돼서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다이솔 무너진 거 없죠 아직은. 여기 오색기린초 아틀란티스, 그 밑에가 여무신 최근에 식재해 준 거. 그리고 황금새덤과 이렇게 있고 여기 일곱둥이 소라도 잘 있고요.
요 밑에도 보면은 잉글랜드 칼카리움, 그 위에 황금세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또 잡초가 아주 삐죽 올라와 있네요. 이 아이는 사랑초 같이 생긴 괭이밥이라는 잡초예요. 노란 꽃이 피죠. 꽃은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두고 볼 거고요. 더 이상 커지진 않네요, 화면이. 이렇게 바이솔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바이솔 하부는 제가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를 벽돌 문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 중이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